오늘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4장 11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masquerade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죠. 그 가장무도회를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 마스크 안에 뒤에 있는 그 인물의 그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겉에 쓴 그 마스크의 그 모습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에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불만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에는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닥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은 평소에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어떻게 성경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천차만별로 다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실패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 가정이 깨어지게도 만드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편안해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아는 어느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실패를 거듭했던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중직의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몇 번이나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당신의 사업이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화살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면은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은 조상 탓 뭐 이런 것이 있죠.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못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만일에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뒤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못되게 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그 주변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도 갖다가 들어 부으시고 또 외국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멸망케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여실히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차이,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신약에 사는 우리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심판이 영원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들러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도요. 세상을 성령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 공부 안에서 잘못 이게 와전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우리의 삶에 갖다 주고 질병도 갖다 들러 붓고 왜?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갖다 들어 부으신다는 거죠. 십일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그냥 불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뉴 커버는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당신의 악역을 감당하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마이리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데피니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하나님은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횡행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떻게 믿으시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는 거 아닙니다. 통제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에요. 아니, 만일에 그러한 논리를 성경에 적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똑같은 논리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비겁한 분이에요. 비겁 적어도 아주 야비한 신이에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때려버리시지 왜? 악한 사단을 이용해가지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죽이고 재앙으로 쓰나미로 지진으로 온갖 불로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사람에게 재앙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컨셉 바른 이해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그러면 욥이 당한 욥의 고난과 그 질병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이 고난 재앙과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기의 몸에 미쳤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아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무당 잡는 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과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새롭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에게도 구약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동일하게 다루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복음 접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서 아마 지붕을 뚫고 하늘에까지 용수수슴 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고백했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 법칙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병든 사람이면은 거기에서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진토에서 이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육적인 세계만 이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한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진보를, 신앙적인 진보, 여러분 삶의 질의 진보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집회를 하면서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어떤 때는 8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집회에 가면은 특별히 더 그래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이 쉬어서 목 때문에 말을 못하고 집회를 취소한다거나 중도 하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그랬느냐? 아닙니다. 저는 원래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한국은 겨울이 춥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겨울에 몇 번씩은 항생제를 먹어야만 하고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이 아킬레스건처럼 저의 이 편도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편도 때문에 힘들어했고, 예, 젊지만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편도 때문에 감기만 들이면 가장 먼저 편도로 와서 이것이 그냥 온몸에 힘을 다 빼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한 30분 정도만 제가 원하는 뭐 수준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목소리만 좀 크게 내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아주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이 목이 부어가지고 몇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은 성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그럴 수가,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이에요. 우리의 영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어떠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병도 영적인 병은 더더욱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연약하고 세상에 오염됐고 뭐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guilty feeling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아는 특별한 뚜렷한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야 예외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질병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질병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는 그게 안 낫잖아요. 저의 청대도 낫지를 않아요. 제가 기도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한두 번 명령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목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지 않았어요. 감기가 들렸는데도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견뎠어요. 견디는 가운데서 긴 스토리를 짧게 하자면 견디는 가운데서 약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정말 아주 그냥 꿀떡 같은데 그걸 먹지를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은 그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 약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약, 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약 대신 찾고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이 지나자 정말 힘들고 까무러칠 만큼 열이 오르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목은 부어서 침 삼키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이제 호전되어서 그때로부터 목이 뭐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제 목 아픈 것 때문에 이전처럼 뭐 사역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가 벌써 십수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 안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산더러 들러지라고 바다에 던져지라 뽕나무 보고 이쪽에서 옮겨 저쪽으로 옮겨져 심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 산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는 형식으로 봐서는 기도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불신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성경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의 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항상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온몸이 다 둘러 감겨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적용을 따로따로 한 결과 여러분의 육체는 육체적인 것에 감정적이고 이런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 명령하겠다고 해서 다 듣는단 말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병 고침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매직이지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도 다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진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매직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받은 사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이 오직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긍정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성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이 영유 생명이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즉 내가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한 자기의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your most holy faith. 예, 여러분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이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기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는 거예요. 2단, 3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병도 하나님이, 뭐 실패도 하나님이, 뭐 이런 모든 것,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를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허락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의 빛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모든 정신적인 질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소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반경에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 일평생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렇게 아주 그냥 지렁이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free will,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꺾지를 않습니다. 아니 못 꺾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네가 죽고 사는 것도, 예, 복과 저주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즉 yesterday, today and forever Jesus is the same. 동일하다 이 말이죠.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원리적인 것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재앙을 부으셨으니까 지금도 재앙을 부으신다. 아닙니다.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옛날 저는 그렇게 구약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의 그 free will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데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서 온갖,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를 마시길 바라요.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마귀 보고 악한 영 보고 사단 보고 들어와서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 물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 빗장을 견고히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빛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려다. 예, 영원하신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육체에서 치유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많은 이 잘못된 그런 것 같은데 그럴싸하지만은 사실은 아닌 이런 귀신의 가르침들을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리에다가 뿌려놓은 결과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은 바로 돼 있잖아요. 예, 교육함과 우리를 책망함.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무슨 뭐 자연재해를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내가 잘못된 생각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바로 잡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미 주어진 그 하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기쁨,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그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맺혀진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하나씩 두씩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져 나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도다운 그러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